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국회 부산 도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은 국회의 첫 번째 지역 분관 도서관으로 2022년 3월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3터, 동남권 지역 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지식을 제공하는 1터, 그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쉼터로 부울경 지역 공동체와 사람이 함께 누리는 지식문화 큐레이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람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매주 화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합니다.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이 있으며 2층은 의회 자료실과 주재 자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회원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1인당 5권씩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에서는 책임 회원증과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국회 부산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식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국회 부산 도서관에서는 매달 지식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공지사항의 이용자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회 지방의 회의 정포터입니다. 국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의정 정보 및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지역별 이슈 키워드가 보입니다. 정책 정보 큐레이션이나 지역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지역 곳곳의 소식들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 이슈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이메일을 기입하여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회 부산 도서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남권 최초 국가도서관이자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알게 해주는 국회 부산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멀었던 지방 사람들에게 뜻깊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